갈래?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Everyday is a new day 배고파 먹방 쿡방 뷰티 블록 Whatever you want 신쿡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맵다는 불마왕 오빵 불마왕 두 봉지 여기에 비빔으로 즐기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라면 두 개를 끓였잖아요 근데 이거 비빔도 너무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제 양념장을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뚱은 레시피라고 해가지고 라면 스프에다가 붉은 고춧가루 1/2 티 고추장 1/2 티 설탕 1 스푼 이렇게 넣고 참기름이랑 식용유 1 스푼씩 해가지고 연기가 약간 날 때까지 데워요 그리고 넣어서 고추기름을 만들어줍니다 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우선 비빔라면 여기도 라면수 근데 저는 비빔에는 식초가 살짝 들어가는 게 맛있더라고요 상큼하게 그래서 저 식초 살짝 넣어줄게요 와. 길바닥까지 준비했고요 난 이 비빔라면이 진짜 궁금해 통화무침이랑 김치 준비했어요 원래 이 라면만 끓여 먹으려고 했는데 라면 두 개 끓였고요 끓이다가 이 비빔라면도 있다고 해서 비빔라면 레시피로 한번 끓여봤습니다 만든 영상은 앞에 보셨죠? 잘 먹겠습니다 이게 스코빌 지수? 그게 14,404? 그렇대요. 핵불닭보다 조금 더 매운 거라는데 핵불닭은 일단 볶음면이라서 우리가 매운 걸 다 흡수하는데 이건 국물라면이라서 엄청 맵다라고까지는 못 느낄 것 같아요. 나 이거 너무 궁금했어. 맛있는데? 이거는 매운 거 확 올라온다. 그러니까 첫입에 확 올라오는 게 아니라 뒤에 스멀스멀 올라오는데. 비빔라면이 대박인데? 이게 대박인데? 여러분 비빔라면 강추 너무 맛있다. 제가 불마왕 라면 14개인가 시켰거든요. 나머지는 그냥 끓여 먹는 게 아니라 비빔라면으로 해 먹어요.
와, 대박이다. 소면 안 뜨겁다. 아. 총평을 하자면 비빔라면 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렇게 크게 못 느꼈는데 국물라면 같은 경우는 거의 약간 오동통? 너구리? 같이 면발이 점점 불어가지고 좀 두껍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제가 원래 물이 550ml거든요? 근데 좀 적게 잡았어요 제가. 물을 조금 적게 잡았는데도 살짝 제 입맛에는 약간 밍밍했어요. 비빔면은 맛있게 잘 먹었어요. 비빔면 나중에 할 때는 고추장을 조금 덜 넣던지 스프를 조금 덜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짜게 느껴져요. 매운 거는 틈새보단 조금 더 매운 것 같고 불닭보다는 확실히 매운 것 같기는 하고 제가 핵불닭을 이제 안 먹은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웅떡보다는 안 매운데 몇 개를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이게? 약간 좀 덜 매운 청양고추? 먹었을 때 그 느낌? 약간 그 정도? 어쩌다 보니까 라면 3개를 먹어버렸네요. 킬바사랑 조합은 좋은데 국물라면이랑 킬바사는 좋아요. 제 입맛에는. 왜냐면은 약간 좀 맹맹해가지고 킬바사가 좀 짭조름해가지고 국물라면이랑은 괜찮은데 비빔라면이랑 먹을 때는 좀 밥 생각이 났어요. 좀 짭조름했었어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싱쿡이 먹어봤으면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싱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Let's go.